내가 여보, 내가 오늘 뽕잎 수제비 해줄게. 뽕잎 좀 따봐. 이쁘구만. 어, 저쪽이 더 훨씬 좋다. 그 밑에 칸까지 좀 더 따도 돼 여보. 아까워. 더 따. 더 밑에까지. 예? 어, 한 칸 더 따도 돼. 생기잖아. 어, 저리 가봐. 그렇지. 덧순이 생기지. 또 따면. 지난번에 여기 땄던 데야. 그죠? 응. 조심조심. 되게 좋지. 뽕잎. 응. 형 저쪽 보여줘봐. 와, 뽕잎 진짜 좋다. 아, 뽕잎 장아찌도 해야 되는데. 뽕잎이 당뇨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어야지. 그 정도면 먹지 않을까? 그 정도면 먹겠어. 그 옆에 하나 큰 거. 아, 이쪽, 이쪽도 있어. 아니, 이쪽 왼쪽으로. 어. 됐어. 봐봐. 보여줘. 뽕잎으로 오늘 수제비야. 이게 뽕잎이 뒤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얀 진이 나오거든. 이게 끈적끈적하고 이게 그렇게 몸에 좋다는 거야. 저기 저런 뽕잎, 요즘 뽕잎 나물 볶음도 너무 좋은데. 어, 단풍잎 돼지풀 좀 봐. 세상에, 어떡해. 자, 뽕잎을 갈아서 밀가루 반죽을 할 거예요. 물 좀 넣으시고. 밀가루 찍어도 이제 뽕잎 갈은 거를 밀가루에 넣고 반죽을 해요. 자, 반죽을 좀 숙성시켜서 제가 수제비를 할 거예요. 이거 뽕잎 갈아놓고 제가 밀가루 반죽했거든요. 숙성시켜 볼게요. 뽕잎 수제비 하는데 깻잎 좀 넣을게요. 깻잎. 깻잎 몇 장. 시장 안 보고 있는 재료에서 해 먹을 거기 때문에 상추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거죠. 상추 나물 맛있었으니까 수제비에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깻잎이랑 상추 뜯고요. 고추 다대기를 맛있게 할 거거든요. 고추 따러 갈게요. 와, 형 꽃추망사 잘 졌어. 어떻게 이렇게 커? 우리 거? 야, 이거 고추 진짜 크다. 이거 오이고추 아니네. 풋고추네. 이거 안 질라네. 저거 청양고추인데 좀 매운 거 좋아, 형? 매운 게 낫죠. 매운 거. 그래도 너무 매우면 안 되니까 두 개만. 와, 이거 보세요. 아, 고추. 어머, 이거 미친 거 아니야? 하나 따볼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커? 고추? 오이고추 아닌 거 확실하지? 뭐지? 오이고추 아니야? 어머나, 세상에나. 고추모. 아. 이건 하나만 넣어야겠다, 하나만. 빨간 고추. 빨간 고추 하나만.
저기도 빨개 지는 거. 우리도 빨개 지고 있어. 야, 우리 고추 최고던데? 자, 물이 끓어요. 제가 뽕잎 갈아가지고 밀가루 반죽 해놔서 숙성시켰거든요. 그거 갖고 이제 수제비를 할 건데, 여기 농막이라 육수 낼 게 없어요. 시중에 파는 마법의 가루 활용하려고요. 자, 마법의 가루 맛있어요. 여기다가 소금 간을 할게요. 소금 간. 뽕잎 넣고 해놓은 반죽이에요. 수제비 반죽 한번 해볼게요. 와, 너무 잘 됐다. 반죽. 최대한 이렇게 수제비가 크면 맛이 없잖아요. 와, 반죽 정말 잘 됐네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와, 이 뽕잎 향이, 와, 되게 좋네. 지금 시장을 안 보고 수제비를 하는 거라서 상추 뜯어왔어요. 상추 찢어서. 상추 찢어서 넣었고요. 그리고 깻잎 좀 뜯어왔거든요. 깻잎도 찢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대파도 찢어서. 칼이 필요 없어요. 우와, 김밥, 뽕잎, 수제비. 아, 여기 국자가 없어. 국자. 그래서 이걸로 떠야 돼. 고추 다대기 만들었어요. 넣어야지. 매울 수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어때? 맛있어? 향이 있는데? 와, 우와, 매콤하다. 와, 형, 왜? 너무 시원하고 맛있지? 맛있어. 이 육수가 뭔지 알아? 마법의 가루라며. 봤어? 어떻게 여기도 육수 낼 게 없는데. 와, 근데 진짜 마법이다. 환상적이야, 맛이. 김치 덜어 먹으려고 접시 갖고 왔는데, 솔직히 김치 필요 없지 않아? 이 고추하고 여기에 들어간 깻잎이랑 상추가 김치 역할을 하네. 와, 뽕잎 향이 확 난다. 상추가 이렇게 괜찮을 줄 몰랐나. 너도 좀 상추 괜찮아? 나 처음 넣어본 건데 이런 거에. 아삭아삭 씹는 맛 진짜 괜찮다 진. 깻잎이야 뭐 원래 아는 거고. 상추가 웃겨. 여보, 우리 시장 안 가도 솔직히 쌀만 있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진짜 내가 이 다음에 당신 먹여 살릴 거야. 때리지 마. 쌀만 사면 나머지 반찬은 들판에 다 널려 있으니까.
그냥 뽕잎 향이 이렇게 진할 줄 몰랐네. 더 진하네. 완전 진하다. 고추가 매워졌어. 얼큰해. 칼칼하네 정말. 나 저거 오이고추일 줄 알고 되게 걱정했는데 일단 아닌 것 같아. 그치? 매워? 제가 사실 그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들과 산을 녹이면서 그렇게 나물 채취에다가 드시는 게 너무너무 부러웠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지금 하나하나 해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고 행복해요. 제가 오늘 뽕잎 뜯어서 갈아가지고 밀가루 완쪽해서 그냥 주변에 있는 들나물들 활용해가지고 지금 수제비를 했잖아요. 마법의 갈은 좀 걸리지만요. 아, 건강해지겠어요. 너무 재밌어요. 요즘에 이런 거 들나물 활용해서 음식 해먹는 게 그냥 재밌어요.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즐겁네요. 여러분들 꼭 들나물들 활용해서 이것저것 음식에 활용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하다보면 건강도 뒷받침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